잠들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토요일 새벽은 가족과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 잠들기 쉬운데 잠에서 깨도록 하려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지혜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잘 안 나오니까 가족과 함께 어쨌든 이걸 좀 묶어서 자기는 자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잠들지 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난을 막아내는, 사고를 막아내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더러워지고 불의해졌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계명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지시고 불의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모든 미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나와 가정을 구원케 하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 잠을 자게 합니다. 교만의 잠, 불의의 잠, 죄악의 잠, 세상 쾌락의 잠을 자게 합니다. 주여 모든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중심하여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재난 중에 있는 분들과 앞날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다 앉으세요. 오늘 우리 김옥환 권사님 가정 예 간증해 주겠습니다. 김옥환 집사님은 권사님은 제가 1970년 서울 왔을 때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다 모두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다 부모님이 되셨어요. 다 그때 원사님 난 아이들이 교회 학교 잘 다녔는데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23교구 76구역 조정욱 안수집사 신하영 권사 가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옥환 은퇴 권사님입니다. 저희 가정이 새벽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속에서 6남매를 믿음으로 키우신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매일같이 6남매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길을 걸어 교회에 갔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아버지 몰래 새벽기도를 가야 했기에 어머니는 밤마다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시켰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을 우핀으로 찌르고 꼬집어 저희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교회로 갔습니다. 춥고 어두운 시골길을 졸면서 걸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은데 끝끝내 우리를 깨우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머니가 강단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새벽기도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새벽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당회장 목사님을 따라 해양교회를 다녔고 명일동 종점 흥우상가에 개척한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척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목사님은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 달 내내 바닥에서 주무시고 강대상을 부여잡고 철야기도를 하시며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980년 첫 9월 특별 새벽 집회 그날부터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하시며 입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하일동 동네부터 황산까지 교인들을 깨워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새벽 2시에 깨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한 어떤 성도는 매일 새벽마다 하도 열성적으로 깨우자 그 남편이 저 아줌마 무슨 죄가 있어 당신을 새벽마다 와서 깨워주냐? 믿으려면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라 하고 하면서 그 가정이 다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늘 고백하십니다. 피닉스 상가 시절 교회가 부흥하여 예배실이 꽉 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자리가 협소하여 통로까지 채워서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강대상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 시절이 떠올라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피닉스 상가 시절 예배실은 출입구가 좁아 임시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파른 간이 철제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는데 통행이 오래 걸리는데도 아무런 불편 없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오르내리던 모습이 저는 어린 마음에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불신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저를 만나면서 명성교회에 등록하였고 그해부터 특별새벽집회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벽집회 기간이 짧지만 예전에는 한 달 내내 새벽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할 때도 남편은 혼자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개근하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넷 모두 6명이 승용차에
빽빽하게 앉아 교회를 오가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시댁의 제사를 없애고 명절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새벽 강대상에서 은혜를 받아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가정이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온 가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어머니로 시작된 신앙이 증손까지 이르러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0년째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부 교구 총무단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고 딸 은진이는 고등부 준하들이 찬양 지휘 중창단 솔리스트를 봉사하고 있으며 아들 의진이는 대학부를 잘 섬기다가 작년에 의경 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벽 제단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7년 한결같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이 저희 명성교회 오기 전에 해안교회 있을 때 10년을 같이 있고 여기 37년이니까 40년 넘게 저하고 같이 이 개척할 때 돈이 없어서 빌릴 때는 김옥환 권사님한테 늘 빌리라고 좀 빌려오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막 빌리러 다니다가 없다고 그럴 때도 있고 김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술을 많이 잡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잡수신 저희 아버지도 좀 난폭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 남편도 굉장히 순한데 예, 술만 잡수시면 이성을 잃어요. 막 저희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래 많이 맞고 고생 많이 하고 딸 넷, 아들 둘 기르느라고 혼자서 고생했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했어요.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집만은 집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저는 그보다 김 권사님보다 우리 집은 10배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믿음을 철저하게, 그 새벽을 꼭 기도하고 철저하게 믿음 지킨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전함이 안 와요. 믿는 분이 있어야 불안이 안 와요.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야 막가파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같이 잘못 나가면 막가파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은 믿기는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개판치는 거예요. 안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개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 삶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데 그 사람 매를 맞는 거예요. 그 가정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 무서워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죽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못 돼.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믿고 경외하고 이 마음이,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같이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저하고 장난을 막 치고 좋아하다가도 아빠가 어디서 오는 시간이 되면 셋이 다 텔레비 보다가 내 발걸음이 들리면 동시에 하나는 불 끄고 하나는 텔레비 끄고 하나는 방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간.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아 저는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줘요. 삶에 두려운 것이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이건 싫어한다. 그리고 도망치는 거. 그래서 그걸 안 넘어섬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붙잡혀,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 않는 거죠. 예. 죄를 지으면 분명히 마귀가 뒤따라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예,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 목회하고, 오늘 셋째도 목회하지. 막내라, 예, 목사되고, 또 우리 동일이는 삼성 우리, 예, 세화병원 원장으로. 동일이가 그때 어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양부대 나와가지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그 와이프도 잘 만나서 두산에 와이프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상무로 지금 아주 온 가족이, 응? 딸들이 다 교회 생활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식구들 다 나오면 아마 막 한 30명 안 되겠어요? 30명 되지. 그 34명? 33명? 아, 아주. 그래서 내가 신방하다 보면 또 권사님 또 낳고 그래가지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려운데 저 자꾸 나 어떻게 하나 지금 많이 나오니까 다 잘 되고,
그래 잘 믿는 분은 많이 나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자리가 많은데 이거 맡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놓으면 야구같이 저 이거 진짜 귀한 말이에요. 이 복을 안 받으면 지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원수지고 아주 힘드는데 하는 축복을 받으면 최소한 한 7명 나오면 너무너무 자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시라고. 예. 권사님이 고생한 흔적이 요만큼도 없듯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영광을 주시니까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생활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뭐 의대 나왔다고 까불렁거리고 아니 공부 조금 잘하면 의대 가는 거고 검사 판사 아이고 조금 시험 하나 합격하면 검사 판사 되는 건데 까불렁거리다가 온갖 환란 받아 검찰총장 돼도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까불렁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장관 됐다고 까불렁거리다가 그냥 바로 교도소로 직행하고 돈 벌었다고 까불렁거리다가 까불렁은 내가 만드는 용어야 그냥 돈 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까불렁거리다가 당하고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아멘 예. 할렐루야. 대학부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9장입니다. 다니엘서 제9장. 다니엘서 제9장 8절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만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로께서 배종 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민세대로 하여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18절서부터 19절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형편에서 주께 이름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복리를 의지하는 것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예. 한 10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예. 깨우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이제 이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이 오늘 이 9장 특별히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 12장까지 있는데 이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참 총리로 지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령이 같이 왔었어요. 저도 보면 그런 분이 많아요. 정말 어느 분은 대사님인데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아주 큰 우리나라 외교관 장관 하시고 대사님인데도 그 책을 내가지고 간증을 하고 교수님인데도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막 그 좋은 그 간증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많이 봐요. 총리인데도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도 그런 케이스예요. 다니엘은 이 국무총리인데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분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북한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 유럽의 이슬람에 고통당하는 교회들 고루고루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 다양한 군선교, 해외선교, 공무원선교, 항만선교, 예, 경찰선교, 법조인선교, 다양한 문서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자기도 같이 붙들려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거든.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벨론 나라에 버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재판장이에요. 너무너무 지나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칠 수 없어서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도 이 국가를 병원에 보내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고 6.25 사변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배후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서 다 망하고 성전 불타고 자녀들 다 죽고 노인들 다 죽고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와서 비참한 가운데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적인 아직도 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함도 모르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믿음을 우리가 저버렸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던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졌다고요.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음란 문화. 예, 음란은 더러운 것이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돈 번다 큰일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장 가졌다 서울서 잘 산다 부모는 물론 그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화라도 자주 하는 걸 좋은 대학 나온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높은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야 자녀가 가서 아빠 내가 오늘 돈 벌어 가지고 지금 하루 10만 원 벌었습니다. 50만 원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천억 재산 가지고 있는데 그까지 그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내 뭐 잘났다 뭐 누구 대통령 만났다 장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가까이 하고 예.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전화해라 편지 드려라. 부모님 그걸 얼마나 원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화 자주 하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 존경받을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한테 아침에 저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아니면서 뭐가 바쁜데 전화도 안 하고. 저도 그래 생각해요. 뭐 너들 뭘 한다 그 별개야. 그런 거 내가 귀하게 보는 게 아니.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든 저는 그렇게 멀리 시골에 계셔도 꼭 찾아가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일 도와드리고 돌아온 날까지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끼 꽈주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애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꼭 저 방에 들어가서 꽉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예? 부모님과 대화 몰라요. 왔어요. 갔어요. 그렇게 딱 말 한마디로 딱 끊어. 잘 계세요. 잘 있다. 안녕히 계세요. 무슨 그런 좀 이래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너들 전화 꼭 해라. 알았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해야 돼. 너 아이들만 따라해봐. 엄마 얘 왜 말 안 하냐. 나 따라해봐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요 중고등부만 너들 따라해. 아빠 크게 해. 크게 사랑해요. 아 그러고 아유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을 죽어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자는 가가지고 오는 사진 사랑해요란 말을 했잖아요. 저도 아유 사랑해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진주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내에도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런 가정은 자녀들이 기도해도 그 죄가 내려오잖아요. 3, 4대를 계속 피를 타고 죄가 내려오니까 주여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지은 죄, 우리 아버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예요. 기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건져내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결국 망했지만은 다니엘의 믿음은 그대로 있어서 바벨론 나라에 저희들이 쿠르드족 이라크 가보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잘 믿는 거예요. 이라크에 쿠르드족이 한 1,000만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예수님 학자들은 그래요. 동방박사가 그 이라크 이란 지역에 그게 다니엘의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그 성경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그 예수님이 오실 걸 별을 보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오셨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거는 다니엘의 믿음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고 그 이후에도 에스더라스 이런 연결되는 것이 다니엘의 영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분이 잘하면 몇천 년 이렇게 예? 그 믿음이 이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고 교회 생활 흔들리지 말고 중심에 서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딱 하나 다른 일 웅성거리고 바빠도 저는 늘 기도원 가는 걸 좋아하거든. 혼자 보따리 싸가지고 청계산 위에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내려오고 예 하늘산에도 갔다가 내려오고 오산리도 갔다가 내려오고 동두천도 갔다가 내려오고 저런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갔다가 내려오고 딱 가다 내려오고 청계산 광주에 기도원이 많이 있어요. 여기 광주에 광주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언제 기도원 하나 만드나 이런 생각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안 가더라고요. 안 만들 때는 그렇게 전국에 막 돌아다니더니만은 수영장 만들어 놓고는 수영 일절 안 하고 어떤 분은 집에 사우나실 만들어 놓고는 사우나 딱 안 하고 만들지 말든지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도원 만들어 놓으면 많이 가야 돼. 그래. 이번 3월 새벽 집회 긴장하고 깨는 시간 깨는 우리 깨우 민족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 따라서 새벽을 깨우자. 할렐루야. 영적 잠에서 깨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어따 그래 갖다 놓고 깨어나면 뭐. 요사에는 리크레이션이 많은데 그전에는 별로 없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도자기 갖다 놓는 거 이래 돌다가 이렇게 보자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들고 갖다 던진 사람을 가서 때리는 거예요. 수건 가지고 때리면 그 사람한테 이래 노래 부르다 보면 언제 갖다 놨는지 몰라 수시로 봐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귀가 잠깐 잠든 사이에 가라지 뿌린다 그랬어요. 가정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아이 마귀가 우리 가정에 질병을 뿌리고 환난 뿌리고 시험 뿌리고 온갖 문제를 갖다 교회도 뿌리는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래 깨워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는 이 마귀가 잡초를 갖다 심으니까 빨리 뽑아야 되고 따라 심은 것은 뽑자. 예, 마귀가 심은 걸 빨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깨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긴장하니까 전체를 다 관리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 가정이 새벽기도 나가면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이 교회 마귀는 잠들 때만 늘 오기 때문에 그 마귀가 회방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목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시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다 이겨내게 되고 교만한 마귀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예? 세상에 온갖 쾌락과 죄악의 바람을 이 바람 마귀를 하는 길이 새벽 기도하면 다 모든 저주의 태풍은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새벽을 깨우자. 예, 오늘 깨는 말씀 잘 들었죠. 예.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조는 것이 무슨 민법 몇 조에 걸리는 건 아니야. 자는 게 무슨 죄는 아니야. 그러나 사고를 친다라는 거. 사고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이 뭐 꼭 죄라는 것보다는 이 항해를 하는 이 세상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위험한 거 모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예.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끝까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오늘 대학부 한 천여 명 새벽기도 잘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려. 다음 주는 청년부가 한번 해봐. 그래야 장가 빨리 가고. 오늘 대학부는 할 때마다 뭔가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왜 찬양을 저렇게 하느냐? 대학생들이 이래 수녀같이 하면 좋겠어요. 난 저렇게 막 힘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다윗이 다 저렇게 찬양했다고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대학부 박수. 네, 할렐루야. 고등부도 한번 해보고 중등부도 해봐요. 꼭 왜 대학부만 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중고등부도 하루스 꼭 다 하고 다음 주에 토요 새벽에 중등부 하룻밤 하루 새벽 고등부도 하루 새벽 다 해. 초등부도 해. 초등부도 다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 다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새벽 집회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주여 새벽 집회 저도 나오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대한민국 깨워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하고 태극기가 막 부딪혀 그러면 안 돼요. 다 촛불도 내려놓고 태극기도 내려놓고 나라 살려야지. 네. 다 서로 내 주장만 펴고 막 휘젓고 다니면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전 세계 150개국에 이 미친 짓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전부 다 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전부 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나라 지켜야지. 전부 다 해먹으려고 눈이 붉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나라가 살아.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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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죄의 흘러내본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모두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 삼아 주옵소서. 악에서 얹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어려운 수레를 붙돌리라.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대통령 나라 지도자들 권한 때 삼부여인 국회 여야 의원들 주여 이 나라 공무원들 군에 당하는 아들들 모두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너무 많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죄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잠이 우리를 영적인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축복의 새벽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학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들의 앞날 하나님께서 백향목같이 잘 길러주시고 큰일 나게 하시고, 성공도 귀하지만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김옥한 권사님 가정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말끔히 씻고 마음까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길이 자손 만대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유치부 유아원 어린아이 생명까지, 금방 태어난 아이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 결혼했지만은 태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주여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삶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삶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